뒤에 이제 대상까지 갈 때까지 시간이 늘 빠듯해지잖아요. 수상 소감을 없잖아요. 수상 소감을 배고픈 거. 어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얼마나 부끄러워. 어쩌겠네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근데 원래도 저기 오늘 뭐 아침은 뭐 먹었어요? 어제 야식 먹고 좀 늦잠 잤어요. 매운 거? 라면. 아, 라면, 라면. 아, 그래가지고 무 들어간 거. 아무튼 그래서 혹시 저 때문에 뭐 뒤에 수상소감 하실 때 좀 짧아질까 봐 전광판에 저희 그 스태프들, 제작진분들 그리고 배우분들 그런 그 이름, 성함들을 이렇게 전광판에 이렇게 써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준비를 했거든요. 아, 네네네. 너무 귀여웠어요. 아하. 그래서 즐거웠습니다. 귀엽다. 아, 그래서 이제 신개념의 수상소감이라고. 근데 정작 소감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 이름을 빠뜨렸다고요? 사실 베스트 커플상은 조금 욕심을 냈어요. 좀 오랜만에 로맨스가 있는 작품을 하기도 했고 조금 케미가 좋고 시청자분들께 사랑을 받아야 받을 수 있는 상이니까 상대 배우한테 너무나도 고마운 거니까 네. 이제. 근데 이제 깜빡했어요. 아, 진짜? 그때 제가 수상소감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세웅 씨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카메라를 세웅 씨를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세웅 씨가 이러고 있다가 제가 수상소감 때 세웅 씨 고맙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아 맞다. 근데 이제 오빠가 그 얘기를 하니까 난 따로 언급을 안 했는데 좀 저도 감사한 마음을 급하게 이제 표현을 하려고 왜 그렇게 감사한 봐요? 감사한 거 맞죠? 당연하죠. 제일 감사하죠. 베스트 커플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커플 상대 얘기를 안 했어. 빨리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왕 오빠 투피엠 준호 짱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같아요. 우선 베스트 커플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세영 씨한테 있다고 봅니다. 정말 촬영장에서 정말 성덕임과 이산의 사랑,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왕오빠 덕분입니다. 이준호 짱! 네네네. 아, 정말 우리 팀들이 정말 귀엽다. 정말 화제 메이커들이네. 되게 귀엽게 잘 나왔어요. 귀여워요 둘이. Friday.